너른 산자락이 품은 것 같은 외딴 집. 삼단 같은 머릿결에 흰머리 희끗희끗. 첫인상은 청순 가련형. 하지만 알고 보면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뭐든지 하면 늘어요. 하면 는다는 생활의 기술 말고 산농사에도 도가 텄습니다. 뭔데요 이게? 이게 산삼이에요. 땅의 기운 고스란히 담은 이 산양산과 더불어 선물처럼 찾아온 건 생김새도 태생도 모두 다른 동물 친구들. 주인 닮아 이름도 스페셜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이 산이 광덕산이에요. 예, 예. 그래서 광덕이라고 졌어요. 광덕이? 특히 말하지 않아도 말이 통하는 요 녀석 덕분에 산중 생활이 든든하답니다. 굉장히 순하고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내 바람막이가 돼주는 그런 방패막이 돼주고 그래서 든든하죠. 촬영 당시는 겨울에 한가운데였지만 한파도 뚫지 못한 산 사나이의 따뜻한 산중 낙원으로 가볼까요? 동물극장 단짝입니다. 단짝으로 말이 등장한 건 처음이죠. 개나 고양이는 네. 들어봤는데 말. 말과의 케미, 어떤 케미가 나올까요? 더군다나 오늘 주인공께서 네네. 보셨잖아요. 예. 장발인데 그걸 막 따오시고 거의 막 도사님 포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중에 사는 그 장발의 사나이와 흑마. 어떤 관계가 이어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봄이지만 네. 촬영을 한겨울에 했대요. 계절을 조금 거슬러 가서 광덕산의 겨울 풍경 보시죠. 충남 천안과 아산에 걸쳐 있는 광덕산. 부드러운 능선과 울창한 숲은 광덕산의 자랑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한창이던 지난 1월.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진 이른 아침. 집주인 김용관 씨. 닭장 앞에서 벌써 몇 분째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안 들어가지? 뭔가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 있나요? 글쎄요. 써가지고 밤새 이게 문인데 네. 밤새 얼어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얼마나 추운 거예요? 문이 얼었대요. 꼬끄댁 빨리 문 좀 열어봐요. 와 진짜 얼었나 봐. 네, 닭들의 울음소리까지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서는 마음이 조급해진 용관 씨 급기야 들어갈 틈을 만들었습니다. 언문을 녹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뜯어버리네. 상남자네 상남자. 이야. 아 먹어줘. 추울수록 속이 든든해야 하잖아요. 그 마음인 거죠, 뭐. 꽝꽝 얼었잖아. 에이, 다 터졌잖아, 얼어서. 이야, 이 보통 쥐가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아, 새알 모두 다. 네. 아이고, 참. 진짜 산속이라 산 아랫마을 기온과는 비교가 불가인 네. 것 같아요. 추위에 버텨내려면 몇 배는 더 부지런해야 하는 게 산골살이의 순리이자 법칙이래요. 이게 지금 꽝꽝 얼었잖아 이게. 어이구. 진짜 꽝꽝 얼었네. 꽝꽝. 와, 스케이트 타도 되겠네 저기. 밤새도록 이게 꽝꽝 얼어요. 진짜. 저렇게 꽝꽝 언 가마솥 안에 물을 공들여 녹입니다. 이유가 있대요. 우리 애들 찬물 주지 않고 미지근한 물 주려고 물 좀 드피려고. 주방에서 온수 받아다가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건 해주는 맛이 안 난대요. 불을 떼서 끓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맛.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게 용관 씨 지론입니다. 양동이 두 개의 미지근한 물 넉넉히 담아 아이들 먹이려 출발! 광덕아!
오, 그래요. 잘 잤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아니 지금 애교 부리는 거예요? 살다 살다가 말이 애교 부리는 건 처음 봤네. 어? 세상에 뭐 이런 아이고. 말이 있나 싶으시죠? 평소 카리스마 철철 넘치는데 용관 씨만 보면 어리광쟁이가 된다고 합니다. 11살 광덕이. 아... 물 줄 때도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나름 이 집 맏아들이래요. 네. 기둥 같은 존재라서 장명을 할 때도 통 크게 산 이름을 뚝 떼서 줬죠. 제가 사는 곳이 산이 광덕산이에요. 예, 예. 그래서 광덕이라고 졌어요. 광덕이? 예. 이름 든든하죠? 예. 이 광덕산이 이 넓고 덕이 많다라고 해서 명칭이 광덕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름한테도 광덕이라고 졌어요. 아. 저기 저 또 다른 동물들이 보이네요. 네. 예? 용관 씨의 가족들입니다. 아. 유산양, 염소, 삼총사.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냥 양순이라고 불러요. 누가 양순이? 요 이놈하고 요놈은 양순이. 라고. 큰 애는요? 얘가 이게 이제 양돌이. 양돌이. 예. 여기 이제 수컷. 뿔이 예술인 양돌이 수틀리면 머리부터 들이미는 두 살배기 사고뭉치. 아 이거 뭐가 이렇게 길겨. 궁금한 건 일단 다 씹어보는 예, 호기심 대마왕이기도 하죠. 나야말로 왕년에 껌 좀 씹었거든. 냠냠. 성격으로는 양돌이 못지않은 양순이 두 마리까지 요 셋이 뭉치면 집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답니다. 뿐인가요? 달게다가 토끼까지 동물농장이 따로 없죠? 식습관, 성격 다 다른데 한 지붕 아래 이렇게 키우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연이 저를 그 자식처럼 포듬어 안아주는 그 자체도 좋았지만 나름 내 곁에서 함께 가까이서 가족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다 보니 이제 그 동물들을 이렇게 뭐 한두 종씩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 산 속에서 말과 함께 산다는 게 그리 흔한 풍경 아니잖아요. 광덕이와 용관 씨의 특별한 인연은 우연히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인천에서 그 승마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어느 날 놀러 왔는데 야 용관아 나 쫄딱 망했다 그러는 거야. 야 그럼 망하기 전에 나 말 좀 한 마리 갖다 주지. 나 적적한데. 그래서 한 마리 갖다 줬어요. 그렇게 인연을 맺은 것이 어느덧 6년. 이젠 둘도 없는 단짝이 됐죠. 겨울이지만 한낮 햇살은 따뜻합니다. 용관 씨 어딘가 나설 채비를 하는 것 같죠? 그러게요. 예, 날이 좋아가지고 외출하시려나? 광덕이 한껏 기대에 찬 표정인 것 같더니만 용관 씨 손에 마구가 들려 있네요. 말과 길을 나설 때 방향을 잡거나 멈추게 하는 도구래요. 야, 광덕이랑 같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너 어디 가려고 하는지 알지? 응? 어디 가려고 하는지 알지? 산책 가자, 에? 응? 운동해야지, 운동. 그지? 날씨가 허락하면 어김없이 광덕이와 단둘이 오붓하게 산책에 나선다는데요. 반드시 광덕이 얼굴 옆에 서서 나란히 걷는답니다. 그러게요. 광덕이 등에 올라타서 산책하는 모습을 상상을 했는데 그냥 발 맞춰서 그냥 걸어가시네요. 그쵸? 뭐 이거 말을 타고 뭐 승마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 뭐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타고 이렇게 안 해요.
승용마였던 시절 네. 누군가를 태우면서 짊어졌던 고단함을 이제라도 훌훌 털어주고 싶은 용관 씨 마음이겠죠. 네. 여기는 집에서 10분 거리 광덕산 중턱 너른 들판 둘만의 데이트 장소랍니다. 광덕이가 11살인데 사람 나이로는 40대를 훌쩍 넘긴 거래요. 네.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답니다. 그러네요. 한참 몸 챙길 나이인데 열심히 걷고 자연 곤충 맛있게 먹으니까 광덕이는 끄떡 없겠어요. 이 시간이 정말 힐링이네요. 힐링. 네.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 일을 좀 보고 네. 우리 광덕이는 이 넓은 데서 이제 요 소목도 하고 제가 먹을 게 지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 일할 동안 잘 놀고 있어라는 의미로 당근까지 건네줍니다. 꼭꼭 씹어먹는 거 봐. 응? 내 새끼가 넙죽넙죽 잘 받아먹으면 얼마나 예쁜데요. 이거 쉬고 있어? 알지? 다행히 광덕이가 아빠 마음 헤아리는 기특한 아들처럼 혼자서도 곧잘 논대요. 그 덕에 용관 씨는 좀 더 깊숙한 산속으로 향할 수 있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뭐가. 뭐가 있어요? 아니 비가 올여름에 많이 와서 그런지 이게 보이네 보여 아주. 뭐가요? 올라와 있네 올라와 있어. 뭔데요 이게? 이게 산삼이에요. 산삼이요? 예. 이 언덕이 많이 져갖고 이 쏠려 내려가서 이렇게 예, 나와야 돼. 이 삼이 이렇게 강해요. 얼어붙은 땅도 뚫고 올라오는 산양삼 용관 씨의 산 농사래요. 야, 땅이 너무 얼었네. 어쩝니까? 얼어서 안 돼. 겨울에 잘 안 캐지는데. 예. 주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냥 몇 뿌리 캐는 거예요. 20여 년 전 땅을 빌려서 해마다 봄, 가을이면 뿌려두었던 산삼 씨앗이 이렇게 결실을 안겨준대요. 네. 작지만 단단해 보이죠. 그렇죠. 광덕이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빠 언제 와? 나 너무 심심해 아빠. 아빠. 그 마음 전해졌는지 용관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된 둘만의 산책. 같은 곳을 바라보며 비슷한 보폭으로 나란히 걷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다는 용관 씨. 승마장의 작은 마방 대신 넓은 세상을 선물해 준 것 같아서랍니다. 너가 너도 여기 산책 나오니까 그렇지? 지금이야 광덕이랑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가 됐지만 겁 많고 경계심 높은 말의 특성상 처음에는 다가가기도 쉽지 않았대요. 그 말인즉슨 용관 씨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겠네요. 네. 약 한 2,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지를 자식으로 생각하듯이 때마다 새끼니 좋은 것들 챙겨주고 이러니까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과자 한 봉지도 콩 한쪽 쪼개듯이 나눠 먹는 사이래요. 친한 아빠와 아들 같기도 하고 장난 잘 치는 친구 같기도 하고 둘의 모습이 훈훈하네요. 둘만의 즐거운 소풍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온 용관 씨는
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캐온 산양 산삼을 포장하는 거죠. 근데 이 그 산양 산삼은 어떤 게 몸에 좋은가요? 아무래도 이제 10년 넘어서 연도가 오래될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약성이 강하죠. 네, 이게 지금 나이 태예요. 여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1년? 네, 11년이고 이제 몸통에 그 2년이 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3년 근들이죠. 야, 이제 저 산양산삼 볼 때는 머리에 테를 봐야 되겠네. 예, 아주 좋은 정보. 굿. 작긴 하지만 10년근 이상인 이 삼들은 용관 씨의 주 소득원이 된대요. 동물들 먹일 사료, 광덕이 특식인 당근 다 산양산삼 덕분에 살 수 있죠. 광덕산에 해가 저무네요. 용관 씨의 분주한 하루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이 시간이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다네요. 내가 했지? 광덕이 이부자리 챙겨주는 겁니다. 솜잎을 대신 푹신한 톱밥을 깔아준대요. 그치, 바닥이 춥지? 응? 여기 바람은 이래도. 오늘 조용만. 오늘 조용만 여기다 깔고서 자, 예? 뭐 아쉽긴 하지만 바닥에 찬 기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내일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예? 알았지? 응? 오늘 밤만이? 다른 동물들도 빠짐없이 살핍니다. 그렇지, 잘 있네. 자, 잘 자. 밤마다 우리 애들 항상 이렇게 잘 있나 없나. 혹시 문이라도 열렸으면 산짐승도 해고 자잖아요. 그래서 물 떨어졌나 밥 떨어졌나 다 점검하고선. 일일이 잠자리 살피고 치륵 같은 밤이 돼서야 찾아온 용관 씨만의 시간. 늦은 저녁은 화덕에 구운 군고구마로 대신할 참입니다. 적막한 산속 조촐한 식사지만 화려한 도시의 만찬 부럽지 않답니다. 22년 전 그 복잡한 세상에 지쳐 몸 하나 달랑 이곳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빚도 많이 지고, 아이고, 애들 엄마하고 이혼하고 그러고 산속으로 들어왔죠. 산에 사실 뭐 산속 이 깊은 산속에 누가 같이 올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강아지 많은 거 키우던 게 그게 이름이 짭짤인데, 그놈하고 16년 동안 산에서 있어가서 걔 의지돼서 사실은 걔 때문에 아유 인생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속에서 살고 있네요. 눈을 감고 도망치듯 들어온 이곳에서 반려견 짭짜리를 통해 뜻밖의 인생 공부를 했대요. 그런 녀석과 16년 함께 했으니까 정이 들어도 오죽 들었겠습니까. 예. 그때 배운 사랑, 지금 용관 씨가 동물 대식구를 꾸릴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됐겠죠. 겨울밤이 지나갑니다. 자, 이 광덕이 전에 짭짜리가 있었군요. 네, 예, 짭짜리가 없었으면 사실 광덕이도 없었던 거예요. 네. 예, 아, 정말 이 동물이 알려주는 바로 그 인생의 깨달음. 네,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넓은 산 속에 둘이 붙어 지냈으니까 네. 얼마나 그 사이가 각별했을까 싶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짭짜리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몇 날 네. 며칠을 우셨대요. 용관 씨가 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 자연이 나를 자식처럼 품어줬듯이 나도 가족이 필요하다. 아, 정말로 저 이렇게 북적북적한 그런 삶을 예, 참 좋아하셨는데 산 속에서 혼자 사시기가 좀 그러실 텐데
그렇죠? 더 그러셨을 게 네. 원래 10남 2녀 중에 8째. 10남 2녀요? 식구들이 그냥 북적북적했는데 그랬던 분이 이런저런 사연으로 저렇게 외롭게 지내셨으니까 네. 얼마나 적적하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말에 염소에 토끼에 그런 네. 대가족을 이루셨군요. 사실 동물들도 안심심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광더기처럼 네.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일을 하다가 퇴임을 한 후에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나서 편안한 제2의 삶을 사는 게 쉽진 않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광더기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좋은 아빠에 좋은 동생 예? 얼마나 대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예, 광더기 정말 저 아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광덕이 아빠, 도사님, 말도사님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네요. 다음 날 아침. 아니, 여기 산속 맞아요? 이야, 자기관리 철저하시네. 그렇죠. 보는 사람은 없어도 스스로 정해놓은 철칙이랍니다. 말도사 트레이드마크인 장발도 곱게 빗고요. 근데 이 긴 머리가 산속 생활의 산물이래요. 산에 자연에 들어와서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또 그대요 뭐 이발 깔끔하게 할 필요도 없고 자 머리 곱게 따으시더니 예. 정장까지 꺼내 입으시고 혹시 이거 저 결혼식이라도 가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놀라지 마세요. 예? 지금 이 복장에 반전이 있답니다. 무슨 반전일까요? 글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예. 이 나이에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예. 지금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 중학교 다니세요? 아, 네네네. 용관 씨 늦깎이 학생이랍니다. 공부에 대한 열이 남부럽지 않을 정도래요. 교복을 입어도 변하지 않는 건 녀석들이 아빠라는 사실. 등교하기 전 밥도 넉넉히 챙겨줍니다. 아우 맛있어. 아우. 아빠 학교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딴 한눈 팔지 말고. 이거. 스쿨버스도 올 수 없는 산속이니까 승용차로 직접 운전해서 등교를 합니다. 아니 중학생이 직접 운전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그렇죠. 흔하지 않네. 오늘은 특별히 기분 좋은 등교길이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추워져가지고. 아 엄청 추워요. 뭐 이렇게 추워도 항상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아 우리 동네 어르신 이렇게 고생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학교 편하게 다니지 뭐. 아무튼 한 학기 고생하셨네요. 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이네. 오늘 방학이야 이제 방학.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예, 예, 네. 고생하세요. 거기는 더 추울 텐데. 네네네. 네, 네. 그래 이따 또 봬요. 네. 네, 네. 방학 날입니다. 네. 아 용건 학생. 그렇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아이들하고 하기는 어려운 나이이긴 하지만 예. 교실에서도 그렇고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아주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고 또 네. 실제로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학 시기라 저 수업은 오늘 안 하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신이 난 건 어린 학생들이나 용관 씨나 마찬가지 친구들과 함께 하교를 합니다. 커트만 친구들인가요? 아 우리 아니요 우리 2학년 학우들이에요. 학우들. 네. 아. 저는 형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하세요. 저 형이라고 불러요. 아 그럼 용관이 형은 어떤 형이에요? 어 되게 착하시고 잘 챙겨주시고 네. 얘기 잘 해주시는 거. 착하세요. 되게 잘 챙겨주세요. 아, 나 그래서 오늘 상 받았다. 와, 아, 상 받았네요. 아, 춘천상, 춘천상 뭐 모범상 받았어요. 오, 아까 교장쌤 말씀이 진짜였네요. 네. 일반 방법을 좀 이제 알아 배웠잖아.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걸 가지고 집에서 복습만 조금 하면은 나는 따라갈 자신이 있겠다. 교문 밖으로 나왔는데도 공부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예, 진짜 모범생 인정, 인정. 2학년 학우들과 함께 찾은 곳은 학교 인근 작은 카페. 아, 우리 때는 저 떡볶이집 빵집 이랬는데. 저기 나이 나와요, 나이. 예, 예, 예.
오늘 이 음료와 빵 용관 씨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분위기 더 좋죠? 우리 한번 상상 한번 해봐. 산에 와서 먹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그거를 뭐라. 근데 이게 다 투자래요. 학우들에게 배우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를 그래도 적어도 이제 최신 폰이면 카메라 들어가셔서 이거 여기 이거 있잖아요. 가운데 버튼 이거 누르면 렌즈라는 게 있어요. 요거 요거. 네, 그거 누르시고 여기 QR코드가 이제 있잖아요. 저희 이 QR코드 이거 찍으시면 돼요. 이거 이제 누르시면 아~ 들어가져요. 요거를?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첫 번째 거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이 발을 다 읽어줘요. 아. Ruler. Rule. Ruler. Rule. 자. 자. 아 이걸 하면서 계속 살아. 읽어가면서. 이거 이렇게 무작정 외우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약간 이 영어 예문이랑 걸 다 틀어놓고서 들으면서 썼던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배우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그 우리 친구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 게 좀 이제 부러웠던 것이 이제 예, 자꾸 이제 나이 먹으면서 자꾸 생각이 났고 저는 우선 정신적으로 건강이 있어야만이 육체적인 건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 예, 뭐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면 두뇌를 쓰고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학교를 가게 됐네요. 학우들에게 한수 배우고 광덕산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뭐 방학도 했겠다. 이제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산속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지겠네요. 여유로워 보입니까? 돌아오자마자 또 바빠요.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 봐봐. 이제 걷어내려고. 두 살 쪼꼬미 좀 불편해 보이죠. 차라리 집을 갖다 깔아줘야겠다. 아니 대낮에 뭐 잠자리 봐주는 건 아닐 테고 지푸라기를 하나름 챙겨가시네. 아니 쪼꼬미한테 무슨 일이 있나? 글쎄요. 쪼꼬미 표정도 왠지 좀 불안해 보이고 네. 그렇죠? 임신을 했어요. 임신이요? 네, 임신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날 것 같아서. 야, 진짜요? 네. 네. 아우 경사를 앞두고 있네요.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아서 말하자면 산빵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안전하게 울타리도 쳐주고 따뜻한 물도 미리 준비하고요. 쪼꼬미가 첫 출산이래요. 예, 설레면서도 또 얼마나 걱정이 되실까요? 그런데 이때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 뭐야 이거 얘들 사고 뭉치라고 저 하지 않았어요? 어 쪼꼬미 쪽으로 가는데 이거 야, 그럼 안 되는데 어? 아 눈치도 없이 구경꾼 모드 쪼꼬미 예민해지겠죠? 아이 참. 야 너네도 왜 그래 진짜? 너 자꾸 그거 이상한 짓 하면 너 아빠 부른다. 이대로 두고 볼 용관 씨 아니죠? 이제야 눈치 좀 챙겼네요. 여기 섰어요. 아유 진짜 아, 우리도 그냥 구경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너무하시네 진짜. 아유. 구경을 뭘 구경을 해. 아이고 다 자기 땅이야. 아유. 혹시 몰라서 방어력 업그레이드. 아유 고생하네. 진짜 저 친정 아버지 같네요. 에이. 아이고 참. 애들도 순환에서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괜히 가가지고 네. 건드리면 어미가 놀래가지고 네. 이젠 얼씬도 못하겠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진통이 시작됐나 봐요.
아이고 이거 진짜 임박했나 보네요. 아유. 좀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어떻게? 야, 장하다 우리 이제 조금이 좀 힘내. 어? 둘째도 무사히 태어났네요. 아, 살았다. 아, 첫 출산인데 새끼 돌보는 부분 본능적으로 아나 봐요. 애썼다. 진짜 고생 많았다. 아. 몇 마리 나왔어요? 지 닮은 거 나왔네. 하얀 거. 어, 고생했어. 모두 네 마리나 나왔대요. 식구가 더 늘었네요. 쪼꼬미가 출산을 마쳤으니 이제 용관 씨가 나섭니다. 학교 갈 일 아니고서는 좀처럼 산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데 트럭까지 몰고 집을 나서는 거래요. 어딜 가시려나? 애들 먹거리도 사다 줘야 되고. 지금 이 길은 용관 씨에게 그냥 도로가 아닙니다. 화산, 꽃길, 혼자 봄을 맞은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읍내 대형 마트에 가셨대요. 아이고 오늘 저 돈 좀 쓰시겠는데요. 예. 저거 어디 있대? 미역. 사람 먹는 거. 사람 먹는 거. 아, 우리 쪼꼬미가 강아지가 새끼 났어. 새끼 나가지고 끓여주려고. 어떤 게 좋은가 지금도. 자연산. 자연산 미역 손에 쥐고 이번엔 안녕하세요. 이거 양진머리 이거 하나. 어, 비싸다. 1,450. 비싸. 15,000원. 아, 산에 있어 갖고 1,400원으로. 그래도 조금 차이니까 우리 강아지 비싼 거 갖다 줘야지 뭐. 500원 차이인데. 그렇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어? 뭐라 왔어? 어? 뭐라 왔어? 아, 우리 강아지가 강아지가 새끼 났어. 어, 새끼 나가지고 이거 저거 소고기 미역국 끓여주려고. 야,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시네. 예, 다 하시겠네요, 동네 분들. 고구마. 고구마 이쪽에 불이 있어요? 아, 우리 토끼들이. 아, 우리 토끼들이 또 고구마를 좋아해요. 아주 기분이 좋으셔서 오늘 지갑 좀 열리겠는데요?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장복인지 식구 자랑인지 모를 외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깐깐하게 따져서 고른 재료로 쪼꼬미 미역국을 끓입니다. 아까 저거 고기 살 때 500원 비싼 거 샀는데 이런 정성까지 더하면은 이 미역국은 값을 못 매기겠네요, 그죠? 야, 이 비주얼 봐라 이거 정말. 친정 아버지 맞네. 아. 일단 작은 냄비로 좀 옮기고요. 네. 한바가지 끓였네. 아. 잘 먹어? 잘 먹어야 애기들 잘 크지? 맞아요. 어우, 새끼들도 다 건강하네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 미역국 얼마나 맛있겠어요, 지금 쪼꼬미가. 네, 사드릴게요. 네. 용관 씨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데 영상통화네요?
가서 봐. 예쁜 가연이 누구려나? 어? 어? 우리 딸 가연이. 아 요즘 안 자고 있었어? 네. 그 가연이가 이뻐하는 쭈꾸미. 네. 쭈꾸미가 새끼를 낳았어. 아 진짜요? 어. 와. 어. 뭔 쭈꾸미 그 새끼들 잘 키우라고 몇구 끓였어 몇구. 아 그래요? 몇구 끓여서 소고기 사다가 몇구 끓여서 쭈꾸미 끓여. 요 강아지들 덕분에 손녀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그러는 거죠 뭐. 예. 쭈꾸미가 오늘 뭐 요모저모 효도하네요. 얘들 걔네들 이거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어. 얘 걔네들은 여기 지가 또 집적도 이름을 젖은 강아지라서 네. 또 그 강아지가 또 새끼를 낳았다니까 네. 어? 특히 더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아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버님. 아 그럼 그럼요. 오케이, 우리 저기 쭈꾸미 덕분에 네. 손주 손녀도 보게 생겼잖아요. 이래저래 복 터진 날. 이날 밤 광덕산이 반짝입니다. 개 손주를 진짜 손주한테 소개를 해주네요. 그러네요. 예. 아 그리고 아까 마트에서 보셨죠? 아우. 동네방네 그냥 쪼꼬미 저 새끼 낳았다고 그냥 자랑을 하고 다니시네요. 그게 편집해서 그 정도죠? 네. 마트 직원들 만날 때마다 계속 자랑을 하셨대요. 네. 완전 저 손주 바보예요. 손주 네, 바보. 맞습니다. 이 아이들은 워낙 좋아하셔서 아까 우리 저 여중생들하고 네. 대화하는 거 보셨죠? 예, 너무 친해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아, 학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네. 중3 되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입시도 준비 중. 네. 공부는 뭐 때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용관 씨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은 게 아니고 빠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부하랴 동물가족 돌보랴 바쁜 용관 씨. 근데 겨울이 가기 전에 광덕이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광덕산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용관 씨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데요.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그 일을 하려는데 챙겨야 할 준비물이 많답니다. 볼까요? 아이고 공부들이 저 예사롭지 않은데요. 웬만한 철물점 못지 않아요, 그죠? 사실 산에 오기 전에 건축 일을 오래 하셨대요. 예. 오늘 솜씨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니 그나저나 대체 뭘 만드시려고 저러시나? 광덕이 쉽지 않게 광덕이 집 좀 여주려고 해요. 여기서는 뭐 산 속에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잘 오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 큰 마구간을 혼자 어떻게 가능할까? 걱정이 되시죠? 예. 하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설계도는 머릿속에서 진즉 다 완성이 됐고요. 뚝딱뚝딱 거침없이 만들기만 하면 된답니다. 거의 맥가이버인데 와... 대단하시네. 1년 전 광덕이랑 다른 곳에서 살다가 급히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됐는데요. 그때 마구간 터만 닦아놓고 차일피일 미룬 게 내내 마음에 걸리셨대요. 방학도 했고 이참에 그냥 손 걷어 붙이셨네요, 그죠? 이제 마무리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어요 이제. 아이고, 날씨 추워가지고. 짜잔, 광덕이 러브하우스 완성. 외벽과 지붕은 물론이고요.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게 뼈대를 튼튼하게 다 둘렀습니다. 광덕이 키에 맞춘 먹이통까지. 그나저나 광덕이가 좋아해야 될 텐데요. 시방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나 내 집 마련해 쉬어. 이거 들어가 봐도 되는 겨? 어따 좋은 것.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마구간을 완성해줄 마지막 포인트. 볕집더미 들어갑니다. 이게 집이 보온에는 최고예요. 그래서 옛날에 초가집들
털어 입지 따뜻한데. 그래서 그래. 벌써 늙어버린. 아 이제 영선이 따뜻하게 자. 자, 이 광덕이를 위하는 용관 씨의 마음이 잘 전달되겠죠? 마음은 통하니까요. 네. 얘들 이렇게 보면 알아. 얘는 뭐 말을 못하지만 눈빛이나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아 너무 좋아한다는 거를 제가 나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교감. 눈에는 안 보여도 끊임없이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이 광덕산의 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찾은 광덕산. 하얀 눈도 녹고 제법 봄이네요. 어, 강아지들 큰 거 보세요. 어디 어디? 여기. 어, 한 달, 한 달 사이에. 대박. 어, 배고프지? 어우. 엄마도 먹어야 돼. 엄마도 먹자. 야, 그 눈도 못 뜨던 그 쪼꼬미 새끼들 맞니? 맞죠. 삼남 일녀 네 마리 모두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광덕산이 내 집이다. 야. 곳곳을 활개치고 다닌답니다. 그 덕에 용관 씨 강아지 손주들 보는 재미에 그러니까. 푹 빠졌대요. 아 근데 얘네들 이름은 지으셨는지 모르겠네. 올해가 그 혼행이 뜨잖아요. 그래서 타이거 1, 2, 3, 4라고 졌어요. 새로운 식구들 태어나가지고 잘하는 거 보면 더 나름 막 생기가 이렇게 느껴지죠. 기억하기 쉽죠? 타이거 예. 1, 2, 3, 4.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예? 왜요? 뭐 또 있어요? 기쁜 소식 더 있다. 어 진짜? 어. 우리 또 양순이가 또 두 마리 다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이야 참. 말썽꾸러기 양순이들이 모두 어엿한 엄마가 됐대요. 태어난 지 한 달. 이야 엄마 빼다 박았네. 어, 너무 귀엽네요 정말. 아 귀여워. 아. 아 전 먹어. 전 먹어. 하나같이 잘 먹고 잘 크고 잘 놀고 이게 다 용관 씨의 노력 덕분이겠죠. 그렇죠. 이제 앞마당은 녀석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광덕산인지 알프스 산맥인지 좌우지간에 저희들도 힐링이 되네요. 예. 난리 났다. 가로 이렇게 쟤네들 노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라. 표정에서 다 보입니다. 아, 광덕이 맞나요, 우리? 새 집에 완벽 적응? 오, 집주인 태가 줄줄 나네요. 오, 그러네요. 오히려 이제는 광덕이가 계속 마구간 안에만 있어서 수시로 밖으로 유인을 해내야 된대요. 네. 아이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아, 나 말이구나. 좋죠. 요즘엔 구령에 맞춰서 이 운동을 즐겨 한답니다. 얘들은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소화력이 약해서 네. 운동을 시켜줘야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죠. 좋죠. 여전히 자나깨나 광덕이 생각뿐이네요. 어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혼자 있기 싫어서 사랑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나도 사랑을 해요. 좀 틀리지. 그 가사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나는
자연과 동물들을 사랑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 산사나이 인생에 봄이 오고 꽃도 폈습니다. 안 그래도 식구가 많은데 또 늘었어요. 아니 집도가 좋은 거 봐요. 맞아요. 새끼들이 계속 느네. 맞습니다. 잘 되는 곳이야 거기가. 예. 예. 강아지들 큰 거 보셨죠? 네네. 너무 예쁘잖아요. 쭈꾸미 새끼들이 한날 만에 저렇게 다 컸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마리인데 용관 씨가 이걸 다 키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두 마리는 입양을 보냈고 두 마리 이제 돌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신 광덕이 짝꿍을 찾아볼까 생각 중이시래요. 예. 광덕이도 저 솔직히 외로운데 광순이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진짜. 되면은 광덕산이 핑크핑크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봄처럼 따뜻한 단짝 이야기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